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개별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파괴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구원받았지만은 성장에 대한 열의가 없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그 염원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판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변명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많은 요인이 바로 옆에 있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또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 단순해지지 않고 아주 복잡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이 변명하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그처럼 좋은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미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화될 것 같습니다. 믿을 목사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함께할 신실한 성도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위선을 행했던 적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속였던 적이 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그런 적은 없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평가를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범죄한 사람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빌미를 준 사람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늠하는 것, 무언가가 요인이 있죠. 혼자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더불어 가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요인을 줬죠?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요인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늠한 거예요? 둘 다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지만은 헌신을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지 않고 여기서 미지근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에 관련된 모든 부분부터 시작해서 결정하는 모든 부분마다 잘못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모든 요인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당사자 얘기했지만은요. 지옥에 가는 죄인 자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그렇게 밀어넣었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손해를 본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동시에 동전의 다른 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처럼 마귀가 주는 기만적인 거짓말이 없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의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심각하게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수없이 무한대로 펼쳐진 시험과 그 유혹의 덫과 함정 올무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맞춰야 되는 그 길, 그것을 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표현대로 눈동자처럼 잘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대상은 라오디케아 교회이죠. 이 사도행전 20장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에서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되기 30년 전, 40년 전, 그러니까 한 세대 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한 세대가 30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세대 전에는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이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예. 그런데 예, 30년, 40년이 흐른 다음에 아주 이 칭찬의 대상은 단 하나도 없고요. 예, 모두가 다 책망과 또 바로 잡아야 되는 예, 그런 권면의 대상으로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교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는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만 바라보고 쟁기를 이미 잡았으니까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는 자를 찾습니까?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나요? 우선적으로 골방에서의 기도, 물론입니다. 또 중보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자로서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갈이나 협박을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서 그 사람의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왜 미리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결론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이 중간 단계, 이 타협하는 미지근한 상태, 이것을 반드시 벗어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을 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태양빛에 대해서, 태양열에 대해서 많이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쏟아져 옵니다. 무한대로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돋보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요 종이 한 장 태우지 못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결과가 단 하나도 맺혀지지 못합니다. 계속 이런 이론적인 그 일만 말하는 거예요. 탁상공론에 관한 일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에 머무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죠. 우선 본인이 그 열매로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원래 어떻게 살아요? 그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효과적인 그 부분들은 만족, 가장 만족스러운 만족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은 주는 데 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죠.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얼마만큼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심는 때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겪어서 열매를 맺을 때를 바라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알의 밀알이에요. 그런데 그 밀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수많은 추수의 열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추수의 열매가 맺혀질 수는 없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심겨지는 과정이 있고 죽어지는 과정이 있고 썩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겉껍질이 썩어져서 깨어져야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 그 근원이 발화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심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죠. 그 새로운 씨가, 세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보라고 말해요. 왜?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바로 결심이, 우리의 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 그 위에는 가장 만족스럽고 복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요. 육신이 그 추구하는 경향이고 본성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죄는 자귀의 죄가 있고 부자귀의 죄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한 것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 둘 다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의 결과들, 무엇의 원인이 그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냐. 그 상태예요. 어떤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땅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요. 그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동의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그 배경은 잘못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선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것이 죄의 근본이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백해야 될 죄의 상태는 무엇이냐? 미지근한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자백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의식이 있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악을 끼치는데 그만큼 악영향이 없습니다. 악영향이 없다. 이 열정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를 제시를 했다. 그럼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더 두 배, 세 배나 믿으면 믿을수록 지옥에 더 악한,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진리의 영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많은 다른 더러운 영이 있고 가증스러운 영이 있고 반역의 영이 있고 음행의 영이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다라고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지한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짐승이 말을 하게도 만든다. 마귀가 하는 일은 생산까지 할 수 있다. 출생까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준신학, 최소한의 기준신학을 빨리 형성을 해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인가? 예. 완벽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교회이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게 교회예요. 가정이라고요.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겠죠. 그만큼 중요성을 두는 것인가?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 나면 제일 먼저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항상 믿음의 동심은 그건 확인해야 됩니다. 나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부터 출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마땅히 공급해야 될 것, 그것을 공급해야 되죠. 그 동시에 그 가정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유지를 해야 되니, 내가 지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데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온갖 부담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부담스럽다고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거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요인을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무슨 악한 계획에 의해서 다른 사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미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고착돼 있는 그 부분이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구령도 그렇고 모임 자체도 그렇고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면 뭐냐면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마귀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심지어는 어떤 소설 같은 것을 읽는다 하더라도 막 흥미진진한데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만든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막 다음 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 궁금해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그런 것마저도 없어요. 아주 무미건조해 버린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휴머니즘 에피소드를 보고 그런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있다. 사람들 고백한다. 아, 그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런 소리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과 또 대가로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 그처럼 무미건조할 수 없다. 그 옛날에 들었던 거잖아요. 그 민수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이 있었던 사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안 돼요. 뭐 그 대표 기도, 뭐 그 모여서 기도,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골방에서의 기도는 안 된다. 그때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를 아뢰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정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만났을 때 무슨 비즈니스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의 상태를 공유하고 정서와 감정 그 상태를 공유하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적인 경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마귀가 노리는 그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절입니다.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교제를 단절시켜버리고 영향력을 단절시켜버리는 것이라. 그렇죠? 그럼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 제일 먼저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매달리느냐? 화형대에, 나무막대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수만 겨우 붙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예요. 그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살해당할 그런 처지에 있지만
저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주인의 평가에 동의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한없이 게을러 터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움직이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고요. 움직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감각이 없어요. 모든 감각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감각, 목마름에 대한 감각. 그 전에는 통증에 대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좀 극복해보려고 애쓰는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 통증에 대한 감각마저도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문둥병의 위험이 바로 그 부분이죠. 당뇨 발이 가져다 오는 그 무서움이 바로 그 부분이죠. 당뇨의 최종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가 실명을 하게 된다. 감각이 없어요. 시각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요. 온통 어두운 뿐이에요. 본인이 바로 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내가 너를 볼 때 세상에 수많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너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다. 차라리 차갑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딱 부러질 인생의 기회라도 만나지.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강도예요. 그처럼 차가운 그런 생을 살아요. 그 부러질 날이 그런 기회가 오기라도 오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미지근한 온도에서 계속 삶아져서 죽어가는 그 비커 속의 개구리, 그러니까 실험의 대상인 개구리와 똑같다. 갑자기 뜨거워져 오면 기겁을 해서 허벅지의 근육을 사용해서 뛰쳐나갈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뜨뜻하니까 그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그 부분들의 제일 첫 번째는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 자만이라고 하죠. 죄의 근본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루시퍼의 죄의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또 첫 번째 사람의 그 범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이것이 죄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짐이 없어요. 짐이 없다고요. 설령 짐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잘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지 뭐 구차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예. 완전히 이 라오디케아 그 교회 시대는 이제 물질 만능의 시대죠. 돈이 하나님인 세상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과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정직하게 그 비교해 봤을 때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지금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가져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요. 돈 없으면 건강과 체력, 한계가 있죠.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또 한계가 있죠. 대부분 일어난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은요. 돈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 봤습니까?
뭐 사람들이 인식한다고요. 또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자존심이 있는 존재인 것인데 돈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거룩함도 없어요. 열심히 지성을 다해서 뭐 수천만 원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굿판을 벌인다. 굿판 있죠? 굿판. 뭐 그렇게 해서 효력을 보기도 해요. 자식들이 잘 되기도 하고 그 점쟁이가 말했던 그 애군이 떼어지기도 하고 잘한다 그래요. 뭐 39수 뭐 49수 그것도 잘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하나 한 가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굿판을 그렇게 버린 그 신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 신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들 다 일어나요. 막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뭐 음향시설부터 시작해서 난방시설, 뭐 냉방시설, 아니면은 뭐 편의시설, 무슨 예? 식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 온갖 다 있다. 모든 스포츠 시설 막 이런 것까지 다 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문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바로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져 버렸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실현되어지는 삶, 그것은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삶인데 그 능력은 없어요.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그것을 극복하거나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견뎌내야 돼요. 그 과정을. 근데 견디지를 못해요. 요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뭐 누가 말했어요. 스마트폰 이 만든 그 사람, 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검색하도록 시간 방치하지 않겠다. 검색하면 사색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숙고할 때에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데 숙고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계속 바꾼다. 바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속 스치게 만들어버린다.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무슨 집중을 해야 기도에 몰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죠.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로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하면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차라리 그러지는 않지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도둑질해라. 차라리 음행이라도 하라. 그렇게 차디찬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영향만 줘요. 아, 10년 믿은 사람도 저러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된다고요. 저 사람 구원 간증 보니까 뭐 20년 전에 구원 받았더라. 아, 그거 놀라운데. 아,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지금 생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보는 것만 보고 믿으니까요.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부모들이 행하는 것만 부모 아이들은 배운다.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에게 어떤 기쁨도 없는 것은 너무난 사실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부담이에요. 다
부담이에요. 의무감이에요. 다. 의무감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 내버리죠. 그냥. 세금을 그냥 내버린다고요. 그냥. 안 내면 계속 부담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각종 다양한 모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의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구원은 쉽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무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주신 건가요?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은 얻을지 몰라요. 정작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사람들 만나니까 좋죠.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관여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오락을 주잖아요. 엔터테인먼트를 주잖아요. 좋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면 기쁨의 원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행사가 없으면 모이지를 않아요. 진드감치 앉아가지고서 40분이고 50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진지하게 무슨 행복으로의 초대 자녀 교육의 비법 이런 거 말고 원만한 부부 생활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결과로 가져오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성경의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열어서 공부하고 그럴 때 견딜 수 있나요? 그 부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다. 그렇게 착심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 부분이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개인만 미지근해서 개인이 오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냉정하게 잘 판단해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낫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방치하셨어요? 별 의욕이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원래 염세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들이 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한 발짝 뒤로만 물러서 보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인데 본질은 건강과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먹으면서까지 투자해야 될 것,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도 그런 얘기한다. 거기서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지해야 돼요. 얼마만큼 그 어느 기간 동안 중지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에게 권위를 주고 의사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뇌에 질환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정신질환 같은 경우 있죠. 정말로 어렵죠. 위에 이상이 있고 췌장에 이상이 있고 통증이라도 오니까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 뇌에 이상이 왔다. 본인이 판단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사람들이 말하는 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비정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마다 다 이렇게 뒤틀어지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이 있다. 무언가가 지금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들은 말씀을 나는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었던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1번, 2번, 3번 적어봐야 된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어떻게 속이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안다고요. 허풍쟁이에요. 사람. 본인은 자기 만족에 들떠가지고 계속 큰소리치면서 돌아다닌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부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멀었다고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다고요. 비참하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돕기 위한 모든 모임들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기회 이 부분들도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다 자기 관점에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점은 무엇입니까? 19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도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일꾼이 되면 돼요. 일꾼.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멸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 주변 가운데서 왜 일이 이렇게 뒤틀어지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이에요?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가? 확인하세요. 책망인 것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징계라고 느려질 때는요, 한 번의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길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실 텐데, 진실된 믿음이 입증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빼앗긴 마음, 무엇이 나를 나의 마음을 미지근하게 했는 것일까?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반드시 무언가 다른 것을 뜨겁게 찾는 그 무언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육신이든지 세상적인 요인이든지 아니면 돈에 대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져 버렸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잘못된 거 사랑하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를 그렇게 어렵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되돌이키거나 회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